친구들 안녕. 타타 언니예요. 기분 언니예요. 수주 언니예요. 이제 우리 여름 방학 때 다 끝났고 우리 친구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겠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유치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서 하루하루가 재밌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꿈꾸는 마을 친구들은 정말 누구하고도 잘 지낼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하고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언니가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은 친구도 없고 근데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이야기예요. 누굴까? 그 사람 궁금하죠? 네.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 짜라. 이 사람 누굴까요? 글쎄요. 좀 키가 작아 보이는데요? 옷을 근데 또 잘 입은 걸 보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얼굴에 좀 욕심이 많아 보여요. 어디? 어머, 진짜. 그쵸? 욕심이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언니들 말처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조금 작아요. 그런데 돈이 아주 아주 많아요. 왜 많은 줄 알아요? 뭐죠? 몰라요.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야 하는데 일부러 더 많이 내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좀 뭐 괜찮았나 봐요. 그냥 세금을 내라는 대로 다 내야만 하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막 따져도 따질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다 많이 취해서 욕심을 많이 부렸던 욕심쟁이 사람이었어요. 욕심쟁이였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 이 욕심쟁이 이 사람 이름이 뭐냐고요? 네, 이 사람 이름은 바로 삭개오예요. 그 성경 말씀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요? 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삭개오는요, 사실 욕심을 좀 많이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막 빼냈어요. 돈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집도 엄청 크고 멋진 옷을 입고 살았지만 항상 외롭고 쓸쓸했어요. 주변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들도 없고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그런 마음에 욕심만 더 많이 생겼죠. 돈 많이 쓰면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도 낫지만 외롭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준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막 보니까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였을까요? 키가 작아. 맞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막 보고 싶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 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막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그 근처로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알아요.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예수님을 바라만 봤어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생각했죠. 아, 저기에 나도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를 바라보신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삭개오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하셨어요. 와, 삭개오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찾아오니깐요. 그쵸.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아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리본원이 말대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많은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는 그동안 늘 외롭고 두렵고 슬펐어요. 그래서 이웃들을 괴롭히면서 제 욕심만 챙겨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동안 저 때문에 괴로웠던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돈을 돌려주겠어요. 그런데 그 돈에 네 배를 돌려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와, 근데 원래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말한 삭개오 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삭개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했네요. 그 욕심이 싹 사라졌나 봐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싹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제일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욕심도, 심술도, 슬픔도 없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오늘 언니는 삭개오를 우리 언니들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놀이다. 커트. 자, 이게 뭘까요? 뽕나무. 네. 삭개오가 올라가는 나무를 언니가 준비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삭개오. 네. 삭개오예요. 삭개오와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무 밑에 이렇게 풀로 친구들 붙여볼게요. 친구들은 나는 우리 언니들하고 똑같은 나무랑 예수님이 없는데 친구들이 그려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삭개오가 이제 나무를 탈 건데 여기 뒤에 자석이 있거든요. 이 자석과 이 자석을 붙여서 이제 뒤에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요. 으라차차차차. 우와. 우와. 자, 올라갔어요? 네. 네. 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빨리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삭개오가 돌아서 내려와요. 돌아서 내려와요. 빙글빙글. 우와. 삭개오랑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어요. 네, 맞아요. 나무에 내려온 삭개오가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자, 다시 올라갈까봐요. 예수님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볼까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다시 내려와볼까요? 우와. 우와. 저는 거의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네. 언니 아주 좋아요.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겨볼까요? 네. 삭개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안겨주세요. 친구들 이거 진짜 재밌어요. 뒤에 한번 이거 해보세요. 네. 친구도 여기 자석 붙여가지고 자석으로 이렇게 자석 여기 뒤에다 대고 삭개오를 붙여서 삭개오를 오락내리락 하면 참 재밌겠죠. 커트. 언니들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삭개오를 이렇게 예수님 품 안에 돌려준 것 같았어요. 이게 참 좋네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기쁨을 찾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언니들도 삭개오처럼 진짜 기쁨을 찾는 일주일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커트.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고 건강하게 아, 네.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그럼 우리 모두 안녕!